내일도 아닌데 선배가 시킨 일을 돕느라 늘 야근을 하는 지수 씨. 선배는 일을 시키면서 단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지수 씨의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몸 쓰는 일 싫어하잖아. 그 선배는 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시킬까? 나 같아도 싫겠다. 화난 이유가 단순히 몸 쓰기 싫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데, 고마움을 모르는 게 속상할 뿐이었는데, 마치 지수 씨 자신이 엄살쟁이가 된 것만 같아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분명히 공감의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죠. 어떻게 해야 공감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진심의 결을 해치고 공감을 방해하는 표현들을 알아보고 이런 표현들을 줄이면서 결이 좋은 공감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공감이란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 스스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입 밖으로 쏟아낼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나의 경험을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나도 그 마음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그럼 내 문제는 다들 갖고 있는 문제니까 별것이 아니란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수 있어요. 마음까지 닫게 될수 있죠. 다음으로 공감을 원하는 상대가 마음을 닫게 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과잉 공감입니다. 과잉 공감은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주장한 개념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이 성향을 타고난다고 하는데요. 20%면 5명 중에 1명 꼴이니까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혹은 내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한 후배가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저 어떤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꾸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업무 중에도 자꾸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평소에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는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 그 동료가 상사도 아닌데 그렇게 눈치를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자신감 없게 행동하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결국 이 상황의 원인이 후배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공감을 원하는 순간에 이렇게 결이 거친 공감을 하면 순식간에 관계가 냉각될 수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다름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말에 실리는 공감의 무게 역시 잘 조절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다친 상대가 필요한 것은 공감과 배려이지 내 감정을 앞세운 해결책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편이 되어준다는 의도가 과도한 감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크게 흥분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진급한 보라 씨가 프로젝트 성과가 나빠서 팀장님께 한 소리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상심한 보라 씨의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데 인우 씨는, 야, 그 팀장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그 문제인지 따졌어야지. 왜 울고 그래? 라고 합니다. 이번엔 업무를 떠넘기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네가 그 사람 비서야? 비서를 따로 뽑으라 그래! 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씨는 공감과 위로를 얻고자 이야기를 꺼낸 건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부채질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공감과 참견은 다르니까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 인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속상했겠다. 가뜩이나 네 업무량이 많은데 너무 힘들겠네. 나라면 너만큼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그 자체로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세요.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진심으로 내 편이라고 느끼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만큼 불쾌한 것이 없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듯한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보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방문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심코 그 사람의 어법이나 문법적 오류 등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 모른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조금은 고압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 말투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명백히 그릇된 상식을 언급했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단순 말실수라면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아도 되겠죠. 말하는 내용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용이 아닌 표현을 꼬집어서 그 이야기만 하려고 들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 싶어질 테니까요.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끄러운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가벼운 실수는 넘어가 주세요. 한편, 가끔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라면서 조언을 해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공감하기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운동했지만 근육량이 늘지 않았다는 말을 하니까 여자친구는 대뜸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해서 달라지면 누가 운동을 힘들다고 하겠어? 더 노력해야지. 단백질도 좀더 챙겨 먹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자친구야, 트레이너야? 가르치는 듯한 말투에 짜증과 서운함이 밀려올 수 있겠죠. 지금 지윤 씨는 트레이너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공감을 바랬는데 솔루션을 제시하는 듯한 말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상대를 위로하기는커녕, 당신도 문제는 많아. 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해주는 거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라고. 라고 말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1.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가?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이었는가? 3. 상대방도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4. 위의 모든 질문에 앞서 현재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인가 가르침인가? 지금 대화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고 교정해줘야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 시기가 반드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말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 속에 상대방의 못마땅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또, 우리가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른 상황입니다. 주환 씨와 철수 씨의 대화입니다. 친했던 동창의 안부를 물었는데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고 부작용으로 살이 쪄서 힘들어한다는 말에 놀라죠. 그런데 이때, 불면증 약 때문에 살이 찐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부작용 맞아. 이런 말들을 이어가고 있죠. 이 대화에서 중요한 건 안부가 궁금한 친구의 근황이죠. 힘들지는 않은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의미 없이 약의 부작용에 대한 왈가 왈부가 이어집니다. 하려던 말은 못하고 서로가 다르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대화의 결이 다른 곳으로 흐리게 되죠. 특히 요즘은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무조건 본인이 맞다고 우기다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말의 결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나치게 내 주장만 옳다고 하기보다 그래, 나는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한발 물러서는 것은 어떨까요?
젠틀한 모습으로 한 템포 여유를 줄때 더욱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할 때 오감을 모두 사용합니다. 말하는 상대의 목소리와 억양, 태도까지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살핀다는 뜻이죠. 특히 인상은 호감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분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우울해 보인다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왜일까요? 바로 말할 때의 입모양 때문이었는데요.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발음을 할 때 윗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아랫입술만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입술이 경직되어 있으니 당연히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는 아랫니만 많이 보이겠죠. 이런 입모양은 자칫 우울하거나 지쳐 보이고 심지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모양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입술은 턱과 혀, 얼굴 근육, 치아 등과 같이 발음을 하는데 중요한 좋은 기관 중에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얼굴 근육이 위아래 옆으로 골고루 움직여야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의도적으로 윗입술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발음 연습을 하면서 모음을 내는 입모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굳어진 윗입술과 얼굴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윗입술을 움직이고 치아가 보이게 웃으면 광대 쪽으로 근육이 올라가면서 아랫니가 덜 보이게 되고요. 입모양도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자신감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 자신감이 얼굴에 반영되면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공감하는 마음을 좋은 말의 결로 표현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짚어봤어요. 진정한 공감이란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 스스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공감을 주의하고 실수를 지적하면서 말을 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결이 좋은 공감 표현의 포인트는 상대의 감정을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부터 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따뜻하게 보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